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의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자, 오늘의 시황정리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리. 오늘 코스피 1.2% 상승, 코스닥은 무려 2.5% 상승으로 야, 오늘까지 증시가 뜨겁습니다. 월요일에는 물론 지옥을 보긴 했지만 화수목금 꽤나 회복하는 모습을 나타내 진짜 다행입니다. 자, 그런데 차트를 보면 아직까지도 갈 길이 먼 게 좀 쇼크긴 하죠. 월요일날 개파락으로 출발했는데 아직 거기도 도달하지 못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삼성전자가 힘을 못 내고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다음 주에는 삼전이 좀 8만전자 터치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코스닥은 쭉 올라와서 드디어 개파락 그때 시작한 시점까지 올라오긴 했습니다. 과연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을지. 그리고 오늘 에코프로빔이 무려 7%나 급등하며 아마 오늘 2차전지 주주분들은 깜짝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매동을 보겠습니다. 오늘 매동은 전부 다 눈치 보기를 보여줬네요. 이 와중에 연기금 뭘 샀나? 삼전, KTNG, 하나솔루션, CS윈드, 셀트리온을 매수. 친환경을 사는 게 좀 특이합니다. 그리고 매도한 거는 SK하이닉스, 카카오, 롯데케미칼, 하이브, 넷마블을 매도합니다. 오늘의 증시 포인트입니다. 어제 미국 증시가 급등을 했고 그 이유는 고용지표가 개선이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아, 경기 침체 아직 아닌갑다 라는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2시 반 TSMC의 실적이 공개가 되었어요. 7월 매출이 증가하며 AI 칩 여전히 강하다, 엔비디아 실적도 좋을 것 같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도 미국을 한번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증시는 어떤 소식이 있었나?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이 소식이 나오면서 건설주가 쭉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에코프로 사형제, 이동채 전 회장, 광복절 특사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며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환율이 많이 급락했습니다. 1364.8원. 원자재는 전부 다 눈치 보기를 보여주고 있고요. 아시아 증시는 전부 다 눈치 보기를 보여주는 모습. 그리고 니케이는 0.5% 상승합니다. 그리고 잠시 이렇게 쭉 빠졌던 적이 있었는데 아마도 일본에서 지금 이제 뭐 대지진이 나니 그런 얘기가 좀 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이유 때문에 잠시 빠졌다고 회복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선물은 포화권, 그리고 선물 옵션을 보면은 외국인의 선물 매도가 나타났습니다. 다음 주 증시는 어떨지 계속 지켜보도록 하고요. 쇼핑을 보겠습니다. 개인, 카카오, 롯데케미칼, 하이브, 네이버, 셀트리온, 넷마블, HD 현대중공업, HD 한국조선해양, 기아, 고버스, 한원시스템을 매수합니다. 다음으로 외국인입니다. SK하이닉스, KTNG, 에코프로비엠, 삼성전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에코프로, HLB, 현대차, LNF, HD 현대마린솔루션, 포스코퓨처엠을 매수합니다. 마지막으로 기관입니다. SK하이닉스, KTNG, 에코프로비엠, CS윈드, 넥슨게임즈, 하나솔루션, 신한지주, 알테오젠, LS일렉트릭을 매수합니다. 휴일장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엔 일본이 휴장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머스크 인터뷰가 있고요. M83, ENCL 청약이 있고 뱅크웨어 글로벌이라는 기업 상장을 합니다.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MSCI 분기 리뷰가 있고요. 미국 PPI가 발표가 되고요. 구글 픽셀 9 시리즈가 공개가 됩니다. 오늘의 섹터입니다. 반도체 그리고 2차전지. 반도체 관련주가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미국 반도체조가 뜨거운 모습을 나타내며 하이닉스 5%, 삼성전자 1% 상승. 하지만 둘 다 음봉이라 기분이 좀 나쁘죠. 한미반도체 3% 상승, YC 3% 상승. 미래반도체 상한가 PSK 7% 상승. 2차전지가 오랜만에 고개를 살짝 들긴 했습니다. 미국 전기차 업체 주가 상승 영향에 LG엔솔 소폭 상승, 삼성 SDI 2% 상승. 그리고 에코프로 친구들은 전 회장의 사면 소식, 이러한 호재가 나오자 쭉 급등했죠. 에코프로 7% 상승, 에코프로비엠 7% 상승, 포스코퓨처엠 3% 상승, LNF 5% 상승. 다만 보시다시피 아직까지도 떨어지는 칼날이라 여전히 건들기는 힘듭니다. 그린벨트 해제 관련주가 좋았습니다. 상지건설, 신원종합개발 상한가 상한가, 우원개발 12% 상승, 이화공영 11% 상승, 사조산업 22% 상승, 사조시푸드 15% 상승, 현대 에버다인 9% 상승, 대창단조 6% 상승, 피팅밸브 관련주가 좋았습니다. 성광밴드 영업이익이 공개가 되었는데요. 전년비 50% 증가하며 성광밴드 8% 상승, 화성밸브 2% 상승, 그리고 코인 관련주가 장 초반에 좋다가 말았습니다. 비트코인이 갑자기 급등했죠. 우리기술투자 3%, 갤럭시 머니트리 6% 상승, 대마 관련주가 다시 올라갑니다. 트럼프도 대마 합법화를 지지하겠다라고 밝히며 우리바이오 4% 상승, 아이큐어 9% 상승, 신재생 관련주가 좋았습니다. 하나큐셀, 미국에서 2조 금융 지원 받는다는 소식 플러스 해리스가 이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며 하나솔루션 10%, SDN 8% 상승, HD 현대엔솔 4% 상승, SK이터닉스 7% 상승,
그리고 CS 윈도 ACS 베어링도 오늘 나쁘지 않은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산업부 해상풍력 2년 동안 대규모 입찰 소식이 나왔고 어제 CS 윈도 호시 일적까지 공개가 되었죠. 전선주가 오랜만에 호의를 들었습니다. 반도체 상승하니까 야 그러면 AI 전력 당연히 올라가야지. HD 현대일렉트릭 1% 상승, 재룡전기 6% 상승, 다시 신고가를 쓸 수 있을까요? 재룡산업 6% 상승, LS일렉트릭 4% 상승, LS에코에너지 13% 상승, KBI 메탈 16% 상승. 희망치료제 올라갑니다. 1911 호실적 발표 영향으로 블루엠텍 20% 상승, 나이베 5% 상승, 한국BNC 4% 상승, 펩트론 0.5% 상승. 지진 관련주가 올라갑니다. 일본 기상청에서 대지진 주의경보 발령으로 LS 마린솔루션 12% 상승, 삼영엠텍 4% 상승. 화장품 관련주 좋았습니다. 한국콜모 호실적 플러스, 그리고 하반기에 소비 행사가 다수 포진되어 있으면서 이제 투자 심리를 자극했다고 합니다. 한국콜마 10%, 잉그로드랩 10%, 본느 7% 상승, 선진 뷰티 사이언스 7% 상승. 제약바이오도 당연히 좋았겠죠. 진원생명과학 9% 상승, 아프타바이오 5% 상승, 그리고 메디톡스 9% 상승합니다. 호실적 발표했어요. 하지만 똑같이 호실적을 발표한 넷마블 10% 급락합니다. 세론, 그러니까 뉴스에 파라르 흐름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자, 오늘의 시황전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안녕!